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아,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DJ DOC의 정재영.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마마무의 솔라 화사 휘인 문명. 우리 재영 씨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승승장구. 예, 언제쯤 뵙는지. 안녕하세요는 처음이죠. 네, 처음. 아, 처음인가? 아, 그래도. 다른 방송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아, 윤태 씨야, 윤태 씨. 되게 깜짝 놀랐어요. 파마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한 거죠? 한 거지. 네, 파마를 했습니다. 완전 빽빽하다, 진짜. 아까 보니까 뭐 이 안에 과자도 들어있고. 무슨 원주민 같기도 하나. 뭐 여기 나오면 고민들 다 얘기하는데 정재현 씨. 물 많죠? 많은 거 아니에요? 결혼 얘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어머니가. 아, 여자를 안 만날 기회가 없나? 아니요, 여자친구 지금도 있어요? 만나고 아, 지금 있어요? 여자친구. 반지를 좀 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예, 커플 반지예요? 예. 아, 커플이? 아니, 그럼 그분하고 계획은 없어요? 하면 되잖아요, 그분하고. 말은 했어요. 아, 그러니까 답은. 그게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답은 뭐라는 거예요, 여자 아, 언제 얘기했는데? 이제 진행형이니까. 아, 네. 아니, 언제 얘기를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아, 네. 근데 그분도 정재영 씨를 남자친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다. 혼자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럴 수 있네요. 예. DJ DOC 씨가 데뷔한 지 벌써 25년 와, 됐잖아요. 아, 오래됐구나. 우리 마마무가 DJ DOC 씨 음악 좀 듣고 자란 케이스 아닌가요? 워낙 이제 너무 유명한 곡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듣 자랐던 그러니까 이제 아니 마마무도 콘서트 하면 최고잖아요. 아유, 그럼요. 다녀와서 나온 거 보면 이번에 신곡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아유. 그렇죠. 공교롭게 원래 나오기로 했는데 공교롭게 신곡이 나왔고. 네. 간단하게 조금만 들려줄 수 있어요?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이 정도 네. 그냥 맛보기만. 이 그럼 살짝 조금만 살짝 예. 그럼 보여줘도 돼? 아, 지금 아, 무슨 말씀 나는 거야? 아, 어디 부분을 아, 불러야 할지. 뭐야 짜증나요? 왜 시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별이 빛나는 밤. 오! 마마무가 되게 행복한 일만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뭐 고민 있어요? 개인적인 고민. 저희가 보여지다 보니까 뭐 살도 어떻게 하면 더 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막 고민들이 섞여가지고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재영 씨 왜 웃어요? 다리 옆에 이제 살 얘기하면서 왜 웃어요? 정말, 정말 남일 같네요. 자,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내 뜻대로 살아라. 며느리의 폭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뒷감당 어떻게 하실지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30대 유부녀예요. 저는 오늘 용기를 내서 한 사람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저희 시어머니예요. 우와, 대박. 며느리의 시어머니를? 그러니까. 똑똑똑, 어머님, 식사하세요. 똑똑똑, 어머님, 식사 안 하세요?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매일 방구석에 콕 박혀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로 69인 저희 시어머님은 폐인이에요. 예? 바로 게임 폐인이에요. 69세인데? 어머님, 새벽 2시에요. 제 게임 그만하세요. 새벽 2시? 이제 좀 쉬세요. 안 된다. 오늘 이벤트 날이야.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벤트? 나왔다. 초신경 보석 아이템. 이게 바로 1억짜리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게임 이벤트 하는 날이면 며칠 동안 식사도 거르시고 날밤을 새시는데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눈도 침침한 게 이게 앞도 안 보이고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게임을 해도 힘들 판인데 내년이면 70세가 되시는 저희 시어머님 오죽하시겠냐고요. 제발 저희 시어머님 게임 좀 멈추게 해주세요. 마마무 중에서 게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언니도 좋아해요. 문별. 그럼 문별 씨 이벤트 이거 이 뭐예요? 그 게임마다 그 날짜별로도 또 주는 선물이 또 달라요. 또 그 아이템. 네, 그 아이템이 다른데 또 아이템도 그걸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뭐 돌리는 거 뭐 이렇게 막 되게 많아가지고. 1억짜리를 뭐 했다는 거. 1억짜리 아니라. 그런 만큼의 뭐 금액인 것 같아요. 값어치가 있네요. 정말 오랜만에 전문가를 만난 것 같아요. 고민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떨리는데요. 누구 볼 때가 가장 떨려요? 아, 제가 평소에 신동엽 씨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예. 제가 다름 아닌 신동엽. 사연을 봤을 때는 네. 좀 과장되게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저희 어머님이 69세이시고요. 예. 내년에는 70이세요. 예. 그런데 지금 15년 동안 한 게임만 주구장창 하고 15년? 네네. 한 가지 게임만? 한 가지 게임만. 이게 월 정액을 끊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무료 게임인지. 저희 어머님은 절대로 현질은 한 번도 안 하시고. 아, 현질? 네. 현질? 오로지 네. 그냥 노가다로. 노가다로? 장비 다 입으시고. 전문용으로. 네. 아니, 어느 정도인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줘봐 보세요. 일단은 제가 연애 초창기 때 네. 이제 신랑 집에 놀러 갔어요. 방을 문딱 열었더니 컴퓨터가 세 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신랑이 게임 중독자인 줄 알고 아니 이거 도대체 뭐 게임 중독자였냐고 알고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 컴퓨터였는데 책상 위에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트를 살짝 봤더니 막 5억, 10억 금돈 보물창고에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와, 이 남자 대박 부장 같다. 장부가 그냥 쫙 이렇게. 아, 진짜로. 저는 게임을 어머님이 하실 거란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아예 못 했죠.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이템 정리를 몇, 노트 몇 권을 로그인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디명, 장비, 뭐, 이렇게 뭐 제조 방법 이런 거. 저는 자세히 뭔지 그런 걸 막 다. 필기해 놓으신 거예요? 네. 아, 좀 멋있는데요? 뭐 이렇게 고민이에요? 그러게요. 아니, 네, 처음엔 그쵸, 좀 멋있죠. 연세가 네. 좀 있는 것 뿐이지. 저희 어머님이 자주 가세요, 어머님 댁에. 그럼 항상 왔나? 하고 그냥 항상 뒷모습만 보여주세요. 야. 그리고 특히 이벤트. 이벤트 때는 정말로 밤을 새시거든요. 이벤트가 명절, 크리스마스, 뭐 연초, 연말 이렇게 항상 그럴 때 주는구나. 항상 그때는 정말 게임을 하시다가 밤을 새면서 쪽잠을 주무실 정도로 한두 시간밖에 안 주무세요. 어머님이 되게 체력이 근데 좋은 맞아. 거예요. 게임하려면은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는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제 4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도 크게 하셨어요. 네. 그럼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최악이거든요. 네, 네. 디스크는 항상 가지고 계셔서 수시로 이제 게임 많이 네, 찜질팩 올려놓으시고 눈도 많이 침침해져가지고 그럼 더 하면 안 되는데 백내장 수술까지 아 백내장 네. 네. 근데도 지금 15년 동안 계속 한 자리에 앉아서 게임만 하시고 좀 차단하려고 물리적인 거 뭐 쓴 거 있어요? 네 저희 시아버님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그 두꺼비 집 있죠 네. 차단이 확 내려버려요? 네 수시가 내려요 게임 나오는데 극단적이시네요. 그냥 가서 컴퓨터를 꼽으면 되는데 차단이 되면 네. 집안 전체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시어머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며느리가 고민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고민은 고민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 그래요? 인정? 본인죠? 네, 왜냐면 저도 내가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이래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 자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오지구요, 지리구요. 왜리고 진짜로 제일 길게 했을 때는 대략 한 몇 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일 길게 내가 한번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17시간 했더라고요. 17시간 했더라고요. 17시간 앉았었어요. 아니, 어머니, 어떻게 하다가 게임에 빠지시게 됐어요? 사실은 게임에 빠지실 나이는 아니시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네. 우리 아들 컴퓨터로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습지 않게 그냥 배울래 해서 이제 했거든요. 정확하게 무슨 게임인데요? 다른 사람들 한 3D 게임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틀리는데 스토리도 좋고 현실적인 일이 그 가상에서 다 일어나요.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랩을 올려가 같이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아기가 아, 재밌겠다. 못 잡아가지고 그럼 다 떨어뜨려 놓으면 아이템은 내가 다 주워 먹고 그러면 어머님도 게임상에서 이제 결혼도 하셨어요? 결혼 세 번 했어요. 결혼 세 번 했어요. 세 개 한 번 세우니까 세 번 했죠. 아, 자식이 몇 명이에요? 자식 세 명이요. 결혼 다음 거기 그 안에 이혼도 할 수 있어요? 이혼했어요 한 사람은. 이혼했어요 한 사람은. 이혼 사유는 뭐예요? 게임 사유 이혼 사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해킹 당할까 봐 내가 가서 이혼해버렸어요. 아,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예. 만나봤어요?
우리 사유가 현실에서 사유인데 게임상에서는 우리 남편이 됩니다. 우리 자꾸 우리 자꾸 아니 아버님이 차단기를 내릴 만한 이유가 있네. 야, 해보시겠어. 그런 재미로 게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재미도 있지만 문파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 이제 문파 문주가 있고 공지가 떠요. 오늘 몇 시에 어디 장소로 모여라. 이제 우리 문파들이 글로 싹 가요. 그러면 이제 전부 앉아 있어요. 있는 데서 제가 이제 저는 구미에 사는 몇 살 먹고 누구입니다.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놀래?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아. 나를 환영해줘. 박수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컴퓨터 세 대를 모셨다 그랬는데 혹시 그걸 혼자 다 쓰시는 건가요? 평소에는 세 개를 놓고 잘 안 해요. 이벤트만 세 개를 놓고. 뭘 때만? 아, 이벤트용으로 세 대 돌리는 거예요? 세 대를 어떻게 됩니까? 돌리냐면 이 손 놓고 막 여기 이렇게. 우와, 멋있다. 있어요. 현모는 뭐예요? 예, 현모. 아, 실제로 만나는 거? 실제로 만나는 거. 만났어요? 예. 그래서 내가 현모도 한 너댓 번 갔어요. 갔는데 가면 전부 20대, 30대예요. 그죠. 예, 그런데 모이면. 일단 처음에 만났는데도 어색함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회장이 옛날에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다 써요. 아. 우리는 2만 원만 내면 하루 저녁 시큰 즐기고 오는 거예요. 근데 현모 나갈 때 아버님도 보시고 가세요? 아니요, 이 사람 아니요, 이 사람. 이 사람 몰라. 내가 좀 같이 좀 해보자고 그렇게 보셔도 안 넘어와요. 근데 아무튼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님이 왜 두꺼비 집을 내는지. 어머니 호칭은 뭐라 그래요? 현모 가면 호칭은 뭐라 그래요? 이번 캐릭터 이름이 돈벼락이고요. 아니 사실 처음에 게임 하시는 거 좀 찍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제 보자. 이야! 와. 이야! 와. 이야! 와. 이야! 와. 이야! 진짜 멋있다. 피싱이야? 피싱이네. 멋있다! 야, 열심히 잡아라. 야, 이거 무슨 기술자 같아. 되게 기술자 있잖아. 딸이 이거. 일하시네. 일하시네. 세상에, 어머. 게임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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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즐겁게 사시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며느님이 걱정하는 게 백내장 수술도 받고 또 디스크 때문에 허리도 좀 안 좋고. 목에서부터 머리, 어깨, 무릎발 다 아파요. 그럼 어머니 좀 하지 마셔야죠, 아픈데. 그래,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실제로는 마음과 행동이 맞아. 다르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니, 우리한테 왜 그래요? 어떤 재미를 그 안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게임하실 때 뭐가 이렇게 행복해요? 가상적으로 거기에서 아이템을 팔아가지고 45, 55 막 이렇게 내 그 캐릭터에 막 들어와 있잖아요. 45, 55. 막 예를 들어서 예? 저번에 45억이 달아났다가 다시 찾은 적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나이에 까지 살아도 45, 55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근데 네, 그 안에서는 내가 만져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 완전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예, 어머니, 대리만족. 그 45 잃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기분이 어땠어요? 제가 경찰서까지 갔었어요. 그 사이버 수사 해달라고. 사이버 수사? 예. 사이버 수사. 사이버 수사. 캐릭터끼리 캐릭터를 치면 안 돼요. 치면 내가 불량 캐릭이 돼가지고 내가 입었던 장비면 옷이면 막 칼이 이렇게 다 막 후루룩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거를 걔네들이 다 주워 먹어요. 근데 나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나 한 번만 쳐주세요. 내 데미지가 얼마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짝 치는 걸 괜찮겠지 싶어서 살짝 한번 쳐줬더니 내 것이 다 떨어졌어요. 심정이 어땠는지 얘기 좀 해줘요. 그때 주옥에 12번도 더 갔죠. 푹 빠져 뿌리죠, 주옥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현무를 아는 애가 검찰청에 있었어요, 걔가. 근데 걔가 이제 막 수소문 해가지고 칼, 비싼 칼은 찾았어요. 찾았는데 내가 칼을 또 중매도 시켜줬잖아요. 중매요? 예. 이야기가 참 많네요. 야, 사이버 선생님이. 24시간에도 많아요. 막 신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옆에 아버님은 좀 네. 표정이 예 굳어지고 빨리 아버님 있어요. 만나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진짜 고민이시겠어요.
예, 고민이 제가 제일 많지 싶습니다. 처음에는 좀 몸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오락으로 조금 하고 말란가 싶었디. 예. 좀 하더니 그거 미쳐버린 거였구만. 미쳐가지고 밤낮으로 막 치 돌리는데 이 가정집에서 전기세가 한 달에 한 20만 넘게 나오더라고요. 우와. 그래가지고 야, 이 여자하고 내가 가히 살아야 되느냐, 이혼을 해야 되느냐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야, 아버님 그런다고 차단기를 내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단기야? 예. 차단기보다 더한 것도 있죠. 컴퓨터도 박살 내뿐는데 컴퓨터도 박살 내뿐는데 박살 내기네. 울매 볼매 막 덤비고 막 난리가 나가 컴퓨터를 사업했더라고 또. 컴퓨터 부셨... 아, 이건 도저히 말기도 안 되겠다. 컴퓨터 부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머님? 미치죠. 완전 미치는 거지 뭐. 아... 아버님, 그 게임상에서 결혼 세 번하고 한 번 이혼했다는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그것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럼 3위랑 결혼을 했대요, 게임에서. 그 참 희한한 일인데. 어머님이 밥... 문 아예 안 차려주시겠어요? 문? 밥도 해달라고 하면 대답도 안 해요. 안 하고 버튼만 보고 그냥 게임만 중지하고 있을 때는 아... 제가 저 제일 속상한 건 회사 다닐 때야. 네. 이거 뭐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고 가야 되는데 이놈의 소리가 뭐 밤에 잘 가면 깨끗이 비싸서 사람은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밥도 안 해주지. 네. 처음에는 라면 안 끼르고 나가 도저히 성질은 안 되겠어요. 그때는 또 컴퓨터를 한 때를 뿌고 쉬고 여기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으시 나눠도 싶어가지고 내 속만 쓰리고 나는 걸 거예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뽀개 봐야 또 살 거를 또 뻔히 살고. 안. 네. 얘도만 자꾸 쓰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근데 아버님 장사는 방해 안 되세요? 아까 주방에서도 막 켜놓고 하시는데 손님들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어. 자기 혼자 이것만 뭐 두드리면 깨깨깨깨깨깨깨 뭐 요새는요 이 걸레 와가지고 이벤트 할 때 방 안에서 내가 뭘 하긴 해 컴퓨터 가지고 그 추운데 홀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죽을 앉아가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아, 이벤트 할 때는 이벤트 할 때요. 얼마나 날씨 추웠어요. 한 것보다도 그냥 건강만 좀 찾고. 네, 그러니까. 행복하게 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는 포기 상태인데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섭섭한 거는 이제 가족들한테 무신경한가. 아니 근데 남편이 지금 다리를 다친 거예요? 아 네 여기 골절 수술을 했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핀을 한 6개 박는 수술을 했어요. 아 큰 수술이었네. 네. 그 1월 달에 했는데 이제 그래요? 아버지 못 따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 나오시고. 어머머.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이벤트 기간인데 이벤트 기간이니까 게임을 수술날 이벤트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연말 연초 때 게임 이제 이벤트를 많이 하니까 아, 아 섭섭했겠네요. 아니 어머님 사실 뭐 어머님이 가건 안 가건 뭐 결과야 똑같지만 그래도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시철심을 박는데 골절 수술이야 뭐 나중에 수술해서 났으면 뭐 아무 이상 없는 거지. 이벤트도 어머니 나중에 또 하잖아요. 아니 지금이 당장 급한데 내년 어머니 수술한 데도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그게 마지막 왔는 게 컴퓨터 고장 났다고 노트북 들고 오셨어요. 아, 진짜. 컴퓨터 고장 나면 어떤데요? 어머니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후들후들 떨리고 막 방방 뛰겠어요. 그러니까 막 며느리한테 전화하고 그러는 거죠? 네. 결혼하고 며칠 안 됐을 때 자는데 아침에 6시, 7시 사이였을 거예요. 초인종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였고 이 시간에 올 사람도 없고 잡상이겠지 하고 계속 잠을 잤어요. 근데도 계속 울리니까 한번 이렇게 모니터를 딱 봤는데 어머야. 저희 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락 하면서 어머니라고 문을 열어드렸죠. 금세 보자기에 뭘 탁 사시고 오신 거예요. 그 안에 노트북을 들고 이제 고장나서 새벽에 이제 신랑이 이제 고쳐주고 이제 그날도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게임하시고 주무시고 게임하시고 중독 같은 약간 그런 아니 왜 그러냐면 신혼 때 그 진짜 아들네 가기는 그것도 새벽에 아침 6시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신혼 때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예, 너무했죠. 인정을 다 한 생각이 안 들어. 아, 너무한 거는 내가 알아요. 왜 내가 잘못을 모르겠어요. 내 잘못도 알고 내가 미친 줄도 알고 이거 내가 너무하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 순간은 그걸 잊어버려요. 사실 이 모든 고민의 발단이 아까 어머님 말씀대로
따님이. 따님이 그때 안 가르쳐줬으면. 그래. 따님 지금 얘 말씀 들으면서 뭐 어떤 심정이에요? 이렇게 막 심각하게 빠질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 했고요. 그렇지, 누가 그래. 지금은 제가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애들도.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인데. 고3이에요? 네, 아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도 전화를 해서 바이러스 걸렸으니까 바이러스 잡아라. 뭐 컴퓨터 고장났으니까 와서 고쳐라. 그때 도리로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야, 없고. 참, 그러니까. 네.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예. 그 이제 예. 그 이제 얘기를 또 이제 제가 또 컴퓨터를 해야 할 상황에 아. 방에 들어가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안돼 안돼 들어오지 마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방문을 잠그시고 용돈을 쥐어주시면서 PC방을 가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 딸이 모녀 지간이니까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달래도 보고 서택도 해보고 뭐 별의별 다 했는데 안 돼요. 사실 뭐 게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아, 그럼요. 예, 하다 보면은 멍하기도 하고 사람이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되고 힘든 거라든가 회피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둘째를 유산을 했었어요. 유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예. 그때 게임으로 좀 극복을. 예, 게임으로 제가 그걸 극복을 오. 했었어요. 근데 또 그 당시에 저희 엄마가 하시는 사업이 아주 힘들게 좀 안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대인기피증도 있으시고 우울증도 있으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진짜 순수하게 엄마도 그걸 좀 해서 좀 위안을 삼아라 그렇죠, 그렇죠. 하고 가르쳐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15년을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때 게임 처음 시작할 때가 좀 힘든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대신생명에 다니면서 상승세를 탔어요. 처음에는 12등 하는 동상에서부터 3등 하는 은상부터 여러 번 한 네 번 정도 하다가 보니까는 먼저 대상 한 사람이 호텔에서 막 중전마마 옷을 입고 무소리가 막 쭉 따라오고 막 막 저도 그때 저 쓰리가 이제 시상으로 걸렸는데 그게 막 밑에서부터 막 쫙 올라오고 막 안개가 끼고 막 그걸 보니까 아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IMF 시대예요. IMF. 예, 근데 나는 IMF가 없었어요. 너무 너무 잘 됐어요. 또 예.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대상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니요, 내가 다단계인 줄도 모르고 다단계에 와서 누가 나를 끄셔갔어요. 아, 그러니까 생명보험증에서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는데 그때 돈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1년에 연봉 1억 4천 2억 5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정도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예, 거기에 가니까 요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야. 잘 됐죠. 막 근데 나중에 간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돈만 다 까먹고. 까먹기만. 그렇죠. 예. 왜 아이디가 돈벼락인지 이제 조금. 예, 예. 근데 어머니가 그때는 이렇게 해서 게임 딸이 권해서 했는데 좀 위로가 됐어요. 그 게임이 처음에는. 그때는요. 사람을 만나면 말을 못 하겠어요. 뭐 해요? 그러면 놀아요. 이 소리 한 바퀴 해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막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어머니. 예. 지금 이 게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머니? 모르겠어요. 눈물까. 와, 세상에. 와 이거 없으면 안 돼. 나도 모르겠는데 예. 근데 당신은 예. 그게 막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잡생각도 없고 고민도 예. 예. 없고 아무 생각도 이해하죠. 없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머니 지금 막 사실은 이해는 해요. 어머니가 거기. 나도 이해해. 예, 어머니가 박수 우리 서로 이해하고 있네요. 어머니 지금 눈물은 이렇게 게임에 빠져 있는 그래서 좀 눈물이 야. 나신 거예요? 그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서글퍼서 눈물 나신 거예요. 그때 그 당시도 생각나고 지금 내 이런... 자신도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자식들 보기도 미안하고 세상 보기도 미안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어머니. 지금 그래. 아버님이 네. 얼마나 외로울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아버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손잡고 뭐 이렇게 손잡고 어딜 간다거나 아니면 얘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님. 아니 네, 손 잡아보신 적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최근에 한 번도 없어요? 예. 언제 잡아보시고 아직 못 잡아보셨어요? 컴퓨터 부시기 전에. 1년 전에 컴퓨터 그만하라고
한 잔 떼려고 잡은 손밖에 없어요. 서로 싸우다가 손이 딱 잡혀. 내가 치는 거야. 진짜 어머님도 노력하시고 가족들도 노력을 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런 일환으로 오늘 여기에 사연을 보내신 거거든요. 어머님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이렇게 가면은 진짜 안 될 것 같다. 일단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건강이죠. 작년에도 이제 밤새도록 게임을 하시다가 양배추를 채칼로 이렇게 쓰시다가 새끼손가락이 이 정도 진짜 날려가서 응급실에 저랑 같이 갔었거든요. 예, 네, 그때도 이제 지혈이 안 돼서 몇 시간 동안 이제 아이고. 응급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붕대를 감고 또 바로 나오셔가지고 게임을 하시고. 네. 더 큰 문제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 10년째 당뇨가 있으세요. 아이고, 피곤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고혈당과 저혈당이 1년에 이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저혈증 될 때는 쓰러지기까지 하시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까지 노트북을 들고 가시니까는. 야, 네. 그건 심각하네. 제가 당뇨가 90년도였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와. 아침 저녁 약을 당뇨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200에서 300이에요. 예, 그런데 낮에 이렇게 200, 300인데 아침 새벽 5시, 아니 3시, 4시 이렇게 되면 저혈당이 떨어져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막 진짜 완전 죽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어쨌든 어머님도 알아요. 아시죠? 어머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어머니 아시니까 어머니 나름대로 안 하려고 막 일을 안 걸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그래, 노력을 해봤어요. 했어요. 어떤 노력들 하셨어요? 그냥 컴퓨터 방에 안 갔죠. 안 가고 예. 다른 데 이제 밖으로 좀 나가고 예. 이랬는데 지금은 모임 같은 거 있어도 안 가요. 위세에 더 바짝 빠졌어요. 어머님은 이걸 끊고 싶어요, 제대로? 그런 마음은 있어요? 끊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도와달라고 하세요, 가족들한테. 근데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제가 볼 때 도와달라고 하세요. 제가 볼 때 진심이 아니세요. 제가 볼 때 100% 안 끊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지금 여기서 100% 끊으면 되게 슬퍼져요. 적당히 끊으시고 즐기세요. 즐기는 건 좋은데 너무 가버리니까 그냥 즐기시면 돼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세계적인 골프 선수,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사람도 자기보다 못 치는 코치를 두는 게 왜냐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래. 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방송 나갈 때 꼭 어머님이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화면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고 가족들의 표정을 보면서 아 내가 뭔가 좀 결단을 내리긴 내려야 되겠구나. 맞아요. 나중에 꼭 방송 보시고 한번 깊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뭐 제가 뭐 끊으라고는 안 해요. 예, 그 하시더라도 이제 진짜 건강 생각하셔서 이벤트 때는 좀 밤을 안 새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일단은 진짜 건강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건강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정지영 씨부터. 다른 게임도 좀 찾아보시고 짧게 할 수 있는 게임도 좀 찾아보시고 게임을 좋아하시니까 예,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하셔서 시간을 뭐 정해놓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가족들이랑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저는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이 지금 빠지신 거는 물론 걱정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강하신 분이시니까 극복할 잘, 수 있을 거다. 네, 저도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저는 원래 어머님 되게 멋있으셨는데 건강을 해치는 거면 저는 고민인 것 같아요. 게임 중독에 빠진 어머님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민에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1, 1 됐습니다. 예. 자, 어머님 가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나도 자신이 알기는 아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앞으로는 좀 많이 줄일게요. 누구한테 제일 미안해요, 엄마? 이 양반이. 아, 그럼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세요, 어머니.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손 한번. 아우 처음이다. 아우 처음이에요. 애나 조금 절아주고 이러면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예, 아버님 먼저 보내서 뽀뽀 한번 해주세요. 아이, 한번 해. 아, 좋아. 보기 좋아.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며느리의 폭력. 자, 아까 152표 나왔었죠? 어, 그렇네요. 어, 동률인가요? 60이? 아하! 130. 제목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유, 좋네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20대 예쁜 여자입니다. 전 남자친구의 착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는데 점점 제 결정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청년! 내가 버스비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나? 아, 아저씨, 그걸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네? 다 가져가세요. 네? 막 퍼주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진 돈 전부를 다 내주고요. 본인은요, 돈이 없어서 한 시간 거리를 걸어와요. 저희 주문할게요. 저기 잔치국수 두 개 하고요. 탕수육 하고요. 아, 고기 만두도 추가해 주시고요. 둘이서 먹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켜? 달랑 두 개만 시키면 이분들한테 뭐가 남겠어? 심지어는요, 친구들과 모임만 했다면요, 1차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쏘고요. 와, 돈 많네. 택시비까지 챙겨줍니다. 현질이 문제구나. 현질이네. 우리 결혼하려면 이제 조금씩 좀 아껴. 이 정도도 이해 못하면 우리 자기 이상한 사람이야. 어? 닭살? 어, 닭살. 자, 정말 닭살 좋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결혼 앞두고 고민이 참 많습니다. 안녕하세요에서 저희 커플 좀 도와주세요. 뭐야, 이거 뭐 착한 사람 컴플렉스인가요? 뭔가요? 친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 남자, 내 아들, 내 사람이 그러면 이거 정말 힘든 거죠. 맘마모 어때요? 내 남친은 이렇다. 남친 그게 아니라 저희 아빠가 네? 아빠가 이러시? 변홍사를 열심히 하시고 아. 닭을 키우시고 막 뭘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열심히 다 해놓고 다 나눠드리고 남을 주시구나. 근데 어렸을 땐 제가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아빠 막 다 막 여기 써있고 막 발도 발톱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대충은 알겠는데 좀 건강을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마음 따뜻하신 분이시죠. 예전에 어른들 뭐 많이들 그랬죠. 자, 남자친구가 이렇게 착한 모습이 처음엔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결혼을 앞두고는 고민이 된대요.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시죠. 네, 김우식 씨. 안녕하세요. 여성분이 내려오면 항상 남자 게스트가 손을 잡아주는데 예, 오늘은 정재용 씨라서 저 대신 네.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제가 지금 2년째 이제 만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할 생각이에요. 이제 남자친구가 너무 남들한테 베풀고 퍼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결혼해도 될 일인가 너무 심각하게 고민이 돼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네, 잘 나왔어요. 결혼 전에 나와야 돼. 그럼. 네, 어느 정도로 베푸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돈 좀 빌려달라, 버스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이제 수중에 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걸 주고 자기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한 시간 정도를 걸어간 거예요. 배려가 얼마나 심하냐면 제 진짜 가장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금 늦은 시간이어서 제가 되게 재촉이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앞에 길 가다가 어떤 트럭 아저씨가 이제 담배를 피시려고 길을 막고 이제 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자친구가 저희 길 가야 돼요.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 비켜줄 수 있는 상황인데 막 머뭇거리더니 채원아 그냥 굳이 말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조금만 돌아가자. 가뜩이나 좀 늦었는데. 네, 늦어서 더구나,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뭐 그분이 뭐 선안이라는 거 지금 담배 피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요. 제가 저도 되게 급한 일이. 결국은 결혼식장에 어떻게. 근데 담배 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문신 같은 거 슬쩍슬쩍 보이면. 목에 이렇게 막 걸렸나 봐. 무서운 아저씨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는 화가 나는 거죠. 또? 백화
백화점이나 무슨 가게에 물건을 보러 가면 솔직히 여자는 그렇잖아요. 좀 비싸면은 그걸 조금 더 싸게 사고 싶고 물건을 찾아보고 싶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가면은 그냥 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럼 뭘 먹고 사냐. 자기가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기보다 다 잘 사는 모임 같은 데 가면 계산을 자기가 다 해요. 남자친구, 자기 친구들한테 모임은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없는 제 모임, 제 친구들 모임에서 자기가 다 계산을 해요. 친구들 택시비, 뭐 콜택시비 이런 것도 다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친구들하고 네,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두 번은 멋있는데 계속하다 보면 자기도 돈이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오빠를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은 다 넙죽넙죽 그때마다 다 받아요? 아니요 해도 오빠 그냥 기사 아저씨한테 탁 줘버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거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게임으로 치면 이벤트예요. 근데 살짝 자랑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직접 얘기해서 좀 고치게 하지 왜 여기까지? 아 고치라고 이제 말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를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되게 그것도 말할 때 화내는 게 아니고 서글서글하게 말을 해요. 천아 네가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야. 그 근데... 이상한 사람 소리 많이 들었겠네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야. 남자친구를 한번 불러보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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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한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차를 얘기하고 싶어요. 나 빌딩! 여자친구가 고민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쭉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뭐 여기 나가자 그럴 때 절대 나가면 네가 욕먹으니까 나가지 말자고 얘기했었고 제가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예, 뭐 도둑질하거나 술을 먹고 싸움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쁜 짓 없이 살자는 건데 그게 고민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좀 답답하죠. 아니 네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결론이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이 정도로 그러면 네가 이상한 사람이야. 요 대사 한번 해줘 보세요. 너 그렇게 하면 나쁘다 자기야. 나쁘다 자기야. 저기요. 이건 서울말이잖아요. 네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를 기대했는데. 아니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못 지나치는 성격이에요? 형 어머니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복을 받는다고 항상 말씀하셨고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머니도 유니세프 같은 데 기부도 하시고 또 제가 유기견이나 이런 거 보면 못 지나치는 것도 어머니 가게 뒤에 유기견 유기묘를 한 10마리 정도 키우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게 너무 착하고 좋으신데 네. 아니 이 친구들이나 모임에서 친구들 책식비 다 챙겨주고 하는 거는 그 친구들이 막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건 좀 약간 허세 아니에요? 허세인데 그거는? 그래. 그건 허세라기보다 남자들이라면 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여자친구 모임에 가면 제가 또 이제 하는 일이 좀 쉬는 날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모임에는 자주 못 가요. 그렇다 보면 이제 모임에 갔을 때만이라도 아 채원이가 좋은 남자 만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 일부러 그런 거다? 그건 인정. 네. 내는 것까지 오케이. 네. 친구들 택시비까지 다 주는 건 친구들 다 거지예요? 아니잖아요. 아마 형님들도 다 그러실걸요, 제 생각에. 뭘요? 계산할 때 뭘요? 뭘 어쩐다고요? 니 얼마 내라, 니 얼마 내라, 니 얼마 내라. 이렇게 하는 게 못하죠. 너무 남자가 좀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내가 낼게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 게 좀 보기 좋으니까 그림이. 매번 당신이 내는 게 아니냐는 거죠. 매번까지는 아니고 좀 횟수가 제가 좀 잦은 건 있죠. 10번이면 몇 번? 자주. 10번이면 8번. 8번 제가 그럼 여자친구 모임에 10번이면 10번 다? 여자친구 모임에 10번 가면 제가 10번 다 내죠. 모임을 한번 하면 얼마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10만 원, 15만 원.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되면은 솔직히 남자친구도 새로운 이제 가게를 하면서 지금 빚도 많은 상태고 자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혼도 점점 그것 때문에 미뤄지고 있거든요. 저는 빨리 하고 싶은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네. 오빠가 한 날은 친구 말고 친구 남자친구도 왔는데 그 남자친구의 대리비를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남자친구는 나도 일하고 나도 남자끼리 자주 제가 내는 무시하나? 약간 오빠는 좋은 의도였지만 그 친구는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빴죠. 그 남자친구 왔을 때도 오빠가 샀어요? 그날 사는 것도? 네, 그때도 그 친구 남자친구가 저희를 이제 소개시켜준 입장이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간 거면 그 남자가 결산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저 남자도 멀리서 왔는데 대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내, 우리 동네 왔으니까 내가 내야지. 그래서 너무 제가 화가 나서 그날 이 여기에다가 아 올린 거야. 참다 참다. 아니 이 남자친구는 지금 습관이 좀 된 것 같아요. 저도 막 민망해서 특히 밥 먹을 때 내가 많이 먹었잖아요. 나 사실 난 진짜로 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밥값은 주로 내가 내요. 아 그건 내야 돼요. 저도 술 먹을 때 제가 내는 이유가 예, 저도 그래요. 적어도 절반은 내세요. 이렇게 막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좀 뻘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고깃집에서 이렇게 일행들하고 고기를 막 먹는데 나중에 김신영 씨랑 그 스타일리스트인가 둘이서 뭘 먹고 나가길래,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 웬일이야? 뭐 먹고 가는 거야? 어,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계산서를 확 뺏어가지고, 야, 내가 내줄게. 내가 내줄게. 가! 가! 하고 갔는데, 걔네들은 된장찌개만 두 개 먹어가지고, 16,000원이가 나온다고. 고기도 안 먹고. 경사가 된장찌개 먹고 반대 봤어. 그런 경우. 일단 여자친구의 친구분들을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모이 마시는 그 친구분인가 보구나. 네. 아우 언니 남자친구랑 함께 만날 때는 아주 좋겠네요. 맛있는 것도 먹고. 아 근데 처음에는 진짜 좋았거든요. 네. 지금은 진짜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요? 왜요? 네. 왜요? 개 모임을 저희가 하는데 이제 개 모임 뭐 개원이 만약 네 명이다 하면 이제 그 친구들 남자 친구들까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남편도 오고. 여덟 명. 이제 인원이 점점 늘어나게 돼도 무조건 다고 오빠가 다 내는 거예요. 아, 다른 남자들 다 나와도? 네. 회비를 걷었는데 저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택시비 받아본 적 있어요? 택시비도 뭐 받죠, 많이 받죠. 2만 원씩 인당 다 치워주고. 대리비도 주고. 만약에 제 남자친구가 그런다고 하면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 자, 우리 저 남자친구의 친구분. 엄청 의리죠. 일단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막 퍼주고 친구가 돈이 없다고 하면은 뭐 굳이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자기가 먼저 나서서 돈도 빌려주고. 근데 가끔씩 또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친구로서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옆에 또 가게 알바하는 예. 알바생? 응, 알바생이 함께 나왔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가게에서 알바하는 주도견입니다. 고민보다는 좀 좋은 점이 많아요, 사장님이. 딱 이제 마감할 때 되면은 갑자기 테이블 가서 불키나 하세요. 그럼 이제 와서 옆에 고기도 구워주시고 고기나 안 구워주실 때는 치킨이나 피자도 배달해 주시고. 그럼 집에 갈 때 택시비도 또 챙겨주고? 아니 집에 갈 땐 차를 태워주세요. 아 직접 네. 알바생 데려다 준 거야? 와 멋진 사장님이네. 그리고 또 추석이나 설날에는 봉투에다가 용돈 넣어서 주시고. 이야 알바생 입장에서는 뭐 최고죠. 짱큐지 완전. 만약에 여자친구 오늘 얘기 들었잖아요. 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누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그게 손님이 오시면 좀 진짜 많이 퍼드리는 성격이시거든요. 아, 그렇네. 그것도 있겠네. 네. 손님이 저희 가게에서 꽃배기 같은 걸 찾으시는데 꽃배기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양을 좀 더 정량보다 많이 해서 드리거나 하시고 지인분도 오시면은 서비스 막 나가요? 담을 수 있는 만큼 그냥 다 채워서 주세요. 와. 아, 많이 그, 와요? 그래서? 네. 많이 와서 힘들어요. 그게 하나 힘들어. 내려와라 고민이다. 많이 온다고 해서 궁금한 건데요. 혹시 이게 100% 줄 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나요? 그래. 그리고 보이거든. 눈에 보여. 네, 있죠. 있어요? 그 좀 싫을 때도 있는데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대학 가고 공부하고 할 때도 저는 막 돈을 벌었거든요. 친구들이 돈이 없다 해가지고 안 만나고 술 안 먹고 밥 안 먹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낼 테니까 만나자 이래가지고 만나던 게 이제 그 친구들이 저보다 많이 벌어도 너네가 이제 좀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거는 얘기를 해야 돼. 그거지. 그동안 해준 게 있는데. 근데 그동안 해준 게 그러면은 얻어먹으려고 해준 거 같고. 아니요. 어때요? 본인 그 남자친구 자신한테는 조금 좀 잘 써요? 본인한테 돈을 안 쓰는 게 저는 제일 속상해요. 특히나 옷을 안 사요. 지금 제 친구들도 다 알고 저기 있는 친구들도 다 알 텐데 남자친구가 특별한 날이 되면은 항상 입는 옷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4, 5년이 된 옷인데 그걸 오늘 또 입고 왔어요. 정신이요? 아, 저게 왜 특별한 건데요, 저? 왜 특별한 거예요? 저 그라데이션이! 저 그라데이션이! 아, 저 원래 그냥 한 색깔이었다면서요? 그라데이션이 될 거라며. 돈이 많이 있는데.
사서 저게 왜 특별한 옷인데요? 저게 4, 5년 전에 이제 니트를 한 30만 원 정도 사고 주고 샀는데 그거는 비싼 걸 한 개 사면 끝까지 막 빵꾸가 날 때까지 입자 약간 이런 성격인데 그래서 저를 만나기 전부터 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 뭐 제 모임, 저희 부모님 만나는 모임, 결혼식, 돌잔치 그런 날만 되면 야 친구들이 다 멋있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저 옷에, 저 바지에, 저 신발 딱 진짜 그 세트로만 저 입고 가요 유니폼이구나 유니폼 아 저 바지에, 저 신발까지 예, 저, 네. 아 이벤트 유니폼이에요 아니 그러면 친구들이 그냥 웃기다. 편하게 만났는데 편하게 딱 만났는데 저 옷을 입고 있어 야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봐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봐 낮에 이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남편이 저 멀리서 이제 오는데 이제 흰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쪽이 뭔가 얼룩덜룩하더라고 해서 멀리서 뭐지? 그래서 봤더니 옷에 잉크 자국이 다 번져가지고 이걸 입고 온 거여서 오빠 이게 뭐야? 이랬더니 아 나와보니까 옷에 그 세탁기를 잘못 돌려서 옷에 잉크가 묻었더라고요 옷을 바꿔 입자니까 왜 내가 부끄러워? 그러는 거여서 그럼 얘기 이제 부끄럽다고 부끄럽다고 얘기해 남들이 옆간다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저 옷을 안 입고 갑자기 창원에서는 좀 나름 비싸다고 하는 뷔페를 고급스러운 뷔페가 있는데 그럼 같이 입어야지 뷔페는 고기를 가져오는 거여서 뭐 이 옷 입고 가져오니까 왜 가면 되지 하고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 약간 시선을 주목받으면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아, 묻어있는 게 보였을 거 아니야 아니 저 거울을 잘 안 봐가지고 제가 그걸 몰랐는데 입고 나 와서 알게 됐어요 이제 여자친구 자꾸 이것 때문에 옷을 사줄게 사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줄게 그러면 이 옷 입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비싼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나 하고 정말 저희 지역에서는 제일 비싼 아니, 뷔페에 데려가가지고 무슨 달라붙은 귀신 선생이나 달라붙었나 어떻게 된 건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입고 그냥 한 벌은 내가 사고 한 벌은 저 사람이 사고 근데 그거 부질분하게 그거 하지만 난 돈이 있지. 내가 돈을 잃었지만 돈이 있어.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 의식을 안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예전에 친구들 만났을 때도 나보다 돈 더 많이 벌지만 여기서 내가 계속 살 수 있다. 다른 사람, 여자친구의 친구들 또 여자친구 친구의 남자친구도 왔는데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많이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베풀면서 더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조금 넉넉하게 자랐어요. 넉넉하게 자랐었는데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갑자기 조금 어려워지면서 애들이 또 좋은 데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약간 저는 계속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제자리 걸음 같고 좀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너네가 좋은 직장 다니고 하지만 나도 열심히 살고 있고 나도 잘 살고 있고 그냥 보여줄게 약간 이런 마음도 조금 그러니까, 들은 것 같아요 남자다 보니까 사실 남을 막 신경 쓰느라고 정작 이제 여자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또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홀했던 적 많죠 예. 구두를 신었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빠 우리 택시 타자 이렇게 했더니 머뭇거리면서 우리 조금만 더 걸어가다가 타면 안 될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 지금 발이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가까운 거리를 가면서 저 차를 타면 저분은 분명히 싫어하실 거다 그래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다리가 아픈데 어버 죽은가 또 서운한 적 둘만의 데이트가 거의 없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남자친구 가게 끝날 때까지 잠 오는데도 계속 기다려서 신화영화를 보려고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사촌동생도 같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데 혹시 같이 볼 수 있겠냐 그래서 그래 알겠다 같이 보자 했는데 갑자기 옆에 어머니도 계신데 신화영화를요? 네 앉아보니까 어머니가 계시죠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오빠가 채연이가 그럼 싫으면 그냥 우리 둘만 가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다 보는 데서 서운하지.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되는데 그런 적이 또 여러 번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같이 두루뭉실 한 번에 그냥 다 같이 보면 한 번에 해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 어느 하나 누구를 시원하게 재밌게 안 해주고 다 조금씩 미안한 자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본 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려는 했다고 이렇게 평등하게 했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불편하고 조금씩 그랬던 거예요. 내 여자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자친구가 좀 나를 많이 이해해줬으면 해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남들보다 좀 안 부족하게 보이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있을 때만이라도 조금 다른 사람들 먼저 챙기고 해도 여자친구가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언행일치가 지금 안 되는 거 아시죠? 얼마나 아프면 택시를 타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좀 아저씨가 가면 기다렸더라도 내가 돈을 좀 더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친구 입장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프도 참고 견디라는 거잖아요. 정말 많이 아프고 뭐 그랬으면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없든지 병원에 데려가든지 했겠죠. 근데 아니 병원에 갈 정도의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래. 아프다고 했잖아요. 뼈가 보여야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혼을 앞뒀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가장 걱정되는 건 지금처럼 본인이 하는 일들이 다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올바른 일인데 자꾸 그거를 저한테 이해만 바라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지금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면 더 심해지고 남들한테 더 이제 베풀자고 할 텐데 그게 지속이 되면은 저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혹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상의 없이 자꾸 본인의 생각대로만 한다면 결혼을 안 하겠다. 혹시 만약 이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뭐 다른 좋은 남자 만나러 가야죠. 뭐? 아니요. 뭐? 아니요. 이건 농담이고요. 이거 뭐 농담을 그렇게 잘못 돼요. 그렇게 배려한 사람 그딴 농담을. 아니 농담이고요. 이게 장난 똥때리나. 가진 게 많이 없고 그런데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옆에서 좀 걱정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넉넉해지면은 여유 있고 하면 아니 내 아내가 와이프가 행복해야지 남한테 시선이 가는 거지. 여기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배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뭐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경제권을 그래, 아내 될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처음엔 좀 불편하겠지만은 맡기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도 좋고 맞아요. 아내한테도 좋고. 경제권을 줄 수 있어요 결혼하면? 그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저도 써야 되는 자리도 있고 할 건데 그거를 그렇게 그걸 조절을 못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조절을 하도록 노력. 해야죠 이제. 아니 친구들 있을 내가 때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게 답답한 거고. 이게 돈 가끔 내줬을 때 그 뿌듯함 많이 느껴봤죠. 네. 다른 친구도 그걸 느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네. 그렇게 좀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자친구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한마디 할까요? 네. 이제 베푸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결혼을 진짜 할 거라면은 돈을 조금은 좀 모았으면 좋겠고 이제 남 신경, 남들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조금 더 베풀었으면 좋겠어. 안에 혼자 썩어들어가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니까. 자, 마음부터 갈게요. 자, 고민이다 아니다. 너무 착하신데 그러니까 뭔가 연애와 결혼은 저는 강요가 아니라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사랑하는 여자친구분을 남보다 먼저 배려를 해보는 게 어떤가. 네. 휘엇? 네. 휘엇? 네? 휘엇? 저도 고민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해. 휘엇? 저도 고민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잘 이렇게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다. 맞아. 저는 고민이 지만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렇게 좀 더 내려놓으시고 그렇게만 하시면은 여자친구분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으실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 입장을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고민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거리가 전혀 될 게 없죠. 착하고 베풀고 혼자 살면요. 근데 두 분이 합쳐진 삶과 앞으로의 뭐 인생을 봤을 때는 이건 엄청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아, 혼자 살면 아무 고민도 아니죠. 네. 스위치 준비해 주시고요.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박정희 여자분들이 많아갖고 누가 오락게임 누르듯이 여자친구한테 한 말씀 하시죠. 직접. 채원아. 이런 데까지 나오게 해서 미안하고 그냥 누구보다 잘나게는 못해주겠지만 누구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욕 안 듣게 살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그렇게는 꼭 만들어줄게. 사랑한다 채원아. 아니 그렇게 두리뭉실 끝내시면 안 되죠. 더 많이 벌어서 뭘 해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자친구한테 뭘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기해봐요. 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려가면 옷부터 사겠습니다. 누가 옷 사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아니 누가 옷 사냐고. 여자친구가. 지금 얼마나 욕을 먹겠냐고. 이거로 결론 쓴다면. 제일 우선이 못 사는 거야. 남자친구 뭐 식당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 하면 파나 이런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파를 파시는 분이 조금 그 숨 죽은 거 조금 약간 맛이 간 거 갖고 왔어. 네. 그래도 그냥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받다 놓죠. 네. 받기 그리고 그냥 사람이... 어차피 쓰죠. 네. 그러면 그걸 사 먹는 손님은 뭐예요? 고객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손님은 뭐냐고요? 지금 이런 걸 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 눈앞에 보는 건 착한 짓이지만 뒤에서 보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은 여자친구예요. 네. 손님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싱싱한 파만 자 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나 야채야. 왔어 왔어. 아이고. 잠시만 싱싱한 거 갖고 왔어. 아이고 사장님 내가 힘들어서 그래 썩음썩음한데 좀 사줘. 그 야채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싱싱한 것만 쓰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착한 사람이 왜 그래. 내가 먹고 살라고 그래. 애가 아니, 8명이야. 여보 여보 왜 그래 이걸 안 사준다. 이거 좀 사줘요. 이거 좀 사줘요. 이 정도 얘기는 사기꾼이다. 어? 안 사줘. 내 차 피자면 전화 왔어. 자 마지막으로 딱 지킬 것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어렵게 왔잖아요. 네 앞으로는 저는 무조건 니를 먼저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니를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할게. 내 고집 안 버리고. 귀여운데요 남자친구. 귀여워. 귀엽지. 오빠 힘이 실었어. 여기 아파. 택시 타자. 그럼 바로 택시 탈게. 제가 그럼. 그러라고 오늘 봐. 그래. 자, 그러라고 오늘 봐라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몇 편은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여기서 154 나오면 1등 올라갑니다. 154! 뭐라 안 나왔게. 154! 야, 여자들 많아갖고. 내 뜻대로 살아라라는 제목인데 안녕하세요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에겐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요. 뭐 다들 생각하시겠죠. 올해 45살 된 제 남편인데요. 여보 차에 기름이 없어 어떡하지? 응? 어떻게 기름 넣어야지. 넣어야지. 어디서 넣지? 네? 기름은 얼마 넣을까? 3만 원? 5만 원? 여보 결제 카드로 해? 현금으로 해? 7살 막내 아들보다도 못해요. 심지어 나 오늘 뭐 입을까? 흰색? 흰색 셔츠? 아니면 노란색 셔츠? 아 그리고 오늘 지하철 타고 갈까? 차 타고 갈까? 어? 여보 이것만 대답해줘. 어? 제발.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심지어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안녕 생명입니다. 송기철님 아내분 맞으시죠? 송기철님께 전화드렸더니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내분께 연락드리라고 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보다 7년을 더 산 양반이 제발 저 좀 질문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다들 고민의 주공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공 나와주세요. 모든 걸 다 물어봐요? 네. 남편이 올해로 45이고요. 예. 근데 이제 남편이 아이들 등교를 책임을 져요. 오늘 바지 뭐 입혀야 되지? 티셔츠는 뭐 입혀야 되지? 이게 색깔이 맞을까? 와. 아니면은 부츠를 신겨야 돼? 운동화를 신겨야 돼? 이런 식으로 본인도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옷을 입은 거를 거울 전신 거울에 비춰서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그래서 어때? 그러면 저는 뭐가 이상하니까 갈아입어. 그럼 또 갈아입고 또 찍고. 제가 오케이 사인이 줄 때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편이에요. 와, 아니 근데 사실 이상의 패션 감각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아내한테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아침마다 물어봐요. 오늘 지하철 타고 갈까? 차를 가져가야 될까? 주유등 뜬 거부터 얘기하는 거야. 주유등이 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름을 넣어. 그럼 어느 주유소 가야 되지? 아 그럼 왜 다 답을 해줘요? 일일이 안 해주면 되잖아요. 해줄 때까지 물어봐요. 아무 대답을 안 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네. 아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는지 깨똑 사진을. 이상하지? 누구야지 뭐. 이상하지? 누구야지 뭐. 이건 약간 즐기는 것 같아요. 앵글을. 앵글이 약간 즐기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거 알고 있는지. 이상한 거 알고 있는지.
자, 또 있어요? 파란 버튼 누르면 이거. 이거 눌러? 프린터 두 개. 어. 이거 눌러? 야. 와. 아니, 프린터 버튼이야. 저런 거 다 누르면 되는 건데. 무슨. 야. 야, 모든 걸 배웠는데 모르겠다. 왜? 각도기로 내 문제까지 물어보는 거야? 진리할 줄 알아. 밥 뭐라 걱정하세요? 밥은 같이 먹어. 응답하러.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사건건이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남편이 사물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남편이 선생님이셨고 제가 배우는 학생이었는데 아, 사물놀이 안 배우고 다른 놀이를 해. 다른 놀이를 사람 놀이를 하구나.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똑같이 질문을 했을 텐데 그때는 못 느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공깍지가 씌우셔서. 네네. 주변에서는 워낙 물어보고 저한테 의지를 하니까 바보 온달과 판관공주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하철을 탈지, 차를 탈지, 이걸 왜 물어봐요? 저 워낙 또 조심성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제가 또 야맹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예. 또 돈도 많이 들고 대리를 부르면. 아니 그러면 그냥 지하철을 타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걸 알고.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그게 물어보면은 집사람이 현명하게 그걸 해주니까. 아니 옷 입는 걸 왜 물어봐요? 그 저보다 센스가 있어서 이제 잘 못 입어서 예, 혼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하는. 아 정확 조심하. 아 정확하게 언제였어요? 네, 흰색 티셔츠, 흰색 바지, 흰색 양말, 흰색 운동화도 신고. 아니면 한 브랜드로 모자부터 발끝까지 남편이 올백으로 백인민족으로. 그래요. 옷은 센스 있어서 인정하겠어요. 네. 기름 넣어야 되지 않니? 아. 얼마 넣을까? 이거는 센스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 조심성이 있다 보니까. 조심성이. 아니, 기름 넣는 게 무슨 조심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 마라 넣는 거랑 두 마라 넣는 거랑. 씻지 않으면 또 이제 그게 또 바로 넘어가지 않은 성격이라서. 그다음에 여기 출연할 때도 작가님이 같이 출연해줄 지인분들 있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아내랑 상의하라고 저한테 떠넘겼다고. 본인 지인인데? 네. 아니 본인 지인을 어떻게 아내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조심성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정하시는 겁니까? 또 떠넘기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남편이 공연 제의가 들어오면 홍보의 영상이라든지 팀 프로필 같은 거를 보내달라고 해요. 혼잣말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공연 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공연을 못 하는데. 들어라, 네, 네, 네. 한 시간 정도를. 한 시간을 어떡하지 하고 있어요? 네. 뭐 하고 있어요? 본인이 막 만들어주고 막 제작하고 할 동안? 영상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제가 못하는 거더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찾아서 하는데 남편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게임. 우리가 어찌로 그냥 머리가 좋게 다 시켜먹는 거잖아 지금. 아내한테 왜 다 시켜먹어요? 어차피 제가 좀 선맹이라 잘 못하니까. 아내분도 아니 아내도 다, 거잖아. 다 검색해서 해본대잖아요. 저보다는 그래도 아내가 좀 더 잘. 그렇게 되면 아내가 본인의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저...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뭐 예를 들어 설거지를 좀 해준다든지 네. 그 시간에 좀 해줄 수도 있잖아요. 게임하고 있죠. 근데 그거 외에는 제가 또 잘하는 게 많아서. 아 뭐요? 음식 같은 거나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이런 거나. 잘 도와주네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네요. 네? 근데 그만큼 제가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잔소리를 많이 해요. 네? 네? 음식물 쓰레기에 계란 껍데기나 양파 껍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거는 음식물 쓰레기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왜 집어넣는? 오늘은 계란 껍질 안 헹궈서 버렸다고. 계란 껍질을 헹궈서 버려요? 네, 헹궈서 원래 헹궈서 버려요? 왜 헹궈서 버려요? 어, 진짜예요? 계란 껍질, 아니, 계란 껍질 헹궈서 버리는 분 혹시 계세요? 아니, 진짜 몰라서 그래요. 왜 헹궈요? 어? 정리를 이제 하면 저는 자취를 또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릴 때도 좀 깨끗이 버렸으면 좀 바람이죠. 아, 계란을 헹궈서 버리냐고. 아니 근데 껍질을. 자취는 왜 오래 하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저 7살 때 집을 나가시고 아버님 워낙 알코올 중독이셔가지고 술도 많이 드시지만 또 폭력이 좀 심하셔가지고 아. 이제 살면서 좀
그런 눈치 같은 걸 많이 봤어요. 예, 예. 젓가락질 같은 거 못하면 젓가락질 못한다고 혼내고 차렷 타는데 무릎이 안, 다리가 안 붙으면 그걸로 때리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이제 서울로 이제 제가 도망을 치듯이 이제 아버지 예.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연찮게 청량리 쪽에서 배회라고 있는데 고려대학교 생을 만나게 돼요. 제가 이제 농악대라는 네. 단체, 동아리죠. 러컬에 가게 돼서 장구를 그때 배우게 계기가 돼서 같이 또 활동을 생활도 하다 보니까 분이네. 자연스럽게 일로 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약간 어릴 때부터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 때문에 길 묶게 되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신 거네요. 네네. 장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평생 또 하던 네. 음악이니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좀 좀 겁이 좀 있어야 그런 거예요.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정신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조심성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남편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면 좀 이해가 되진 않으세요? 남편을 많이 도와주려고 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결혼할 때까지는 자기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고대 형들이 해줘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력서 쓸 때 채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등 검정고시부터 해서 대학교 입학 이번에 졸업까지 다시. 어휴,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엄마 같은 진짜 엄마 같은 정도로 행동을 해주셨네. 아 너무 멋지네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처음 겪고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주어지면 항상 나는 못해. 어려워. 안 될 거야. 얼마 전에도 학교 수업 하나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도 일을 하고 아이들 케어한다고 바빠서 제가 그때 이력서를 못 만들어줬었어요. 결국은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하나 수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뭐 자취할 때부터 음식, 청소 이런 거 잘하는 이유는 본인이 했기 때문이잖아요. 사물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의지하지 않고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건데 안 하고 있거든요. 가족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 생기면서 좀 더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편안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분이 아내분 없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있나요? 직업이니까 이제 장구 치는 게.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우리 장구 얼마나 치는지 보고 싶지 않아요? 네, 한번 장구. 제자분들이 또 함께 나와주셨어요. 좀 내 마이크 좀 네. 이렇게 사다건건 집에서 질문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이게 결단력이 있으신데 확실히 연습실에서는 근데 이제 제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배려심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제자 입장에서 따뜻한 선생님이죠. 왜냐면 의견을 반영을 해주고 네. 귀를 기울여주시는 사실은 물어본 거였는데 예. 19년 되신 분은 오히려 더 네. 많은 걸 아실 것 같은데 어때요? 아니요 저도 와, 19년 이런 몰랐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순수해 보이시잖아요. 정말 순수하시거든요. 네. 배려심도 많으시고 네. 네네. 선생님한테 그래도 이렇게 19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고마웠던 거 저도 이제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서 19살 때 선생님께 이제 레슨을 받게 됐었는데 저도 쉽게 올라온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학생 신분이었고 너 잘 데 없으면 같이 자자. 오. 그리고 이제 수업을 가시던가 할 때 저는 항상 데리고 가셔가지고 저는 이제 연습을 지켜주시고 선생님이 따로 이제 수업을 하시고 진짜 고마운 분이세요. 연인이네. 네. 어떠세요?
학생 얘기 들어보면 또 야, 참 멋지신 분이신데. 첫 아이를 낳고 이제 신혼집이니까 크지 않은 집이잖아요. 남편한테 배우러 지방에서 학생들이 많이 올라와요. 신랑이 그냥 편하게 우리 집에 와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시생 여자아이들 두 명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식비도 많이 들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아유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어렵잖아. 하고 착하셔. 네, 도움을 안 주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저는 또 제가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첫째 5개월 될 때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을 했었고 5개월 될 때? 네 둘째는 출산 3일 전까지 일을 했었어요. 아이고.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애들 여자애들. 그건 안 물어봤네. 응, 그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정작 힘든 것도 이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려운 친구들 보면은 좀 이제 방 하나 내주더라도 이제 같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큼 본인이 양보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하고 그때 좋은 분을 만나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럼. 자기도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본인의 고마움 같은 것들을 지금 제자분들한테 되물림해주고 있는 참 그런 건 참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분이 아들들한테는 정말 잘할 그렇지. 것 같아요, 저는. 예. 아, 그런 편인가요? 아니요. 남편은 아이들한테 잘하진 않고 항상 제자들한테만 잘하는 편이에요. 네, 저희 집에서 우리 애들 먹이려고 사놓은 고기나 채소가 있으면은 애들 밥해 먹인다고 몰래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제 지갑에서 돈을 잠근다고 썩 가져가기도 하고. 보통 아빠들은 쉬는 날 되면 어디 놀러를 갈지 아니면 놀이터에 나가서 그네라도 밀어주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한테 쉬는 거는 침대에 누워서. 침대 와라가 됐어. 네, 그리고 저희 캠핑을 자주 다녀요. 보통 남편이 텐트 구입하고 장비 구입하고 그죠. 장소 알아보고 하는데 그거까지 남편 아예 신경 안 써요. 제가 가서 텐트 치고 우리가 놀아주고 텐트까지 본인 직접 다 치고 남편은 안 도와줘요 텐트도? 예, 남편은 제가 텐트를 치고 나면 이제 조리 도구들 정리 정도. 사실 누구든 하면 할 수는 있죠. 근데 텐트도 아내가 친다고? 왜 텐트를 안 쳐요? 힘도 더 좋으시고. 그렇게 텐트를 치거나 이렇게 해보질 않았어요. 누구를 해봤냐고요. 근데 아내분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이 굉장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주말에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같이 캠핑을 잘 못 가요. 근데 미리 먼저 가서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좀 만나볼게요, 아이들. 안녕. 아유, 귀여워. 막내가 힘들어요. 마이크 갖다 댈까? 안녕. 자기소개 해봐요. 12살 송기율입니다. 아, 반가워요. 저는 9살 송승윤입니다. 네. 막내! 막내! 안녕하세요. 전 7살 송은채입니다. 네. 아니 아빠랑 캠핑 간 기억이 나요? 하루만 있다 갔어요. 아 중간에 가버렸어요? 네. 왜요?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함께 하기로 했는데 얼마 있다가 간 거예요? 3일 정도. 3일, 3박 4일 있기로 했었는데 하루만에? 하루만에 갔어요.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봤잖아요. 네. 엄마 고민이 이해가 돼요? 네. 단추 있는 거 입을지 아니면은 단추 있는 거 입을지. 단추 있는 거 입을지 그냥 입을지 또. 그 아빠가 엄마한테 뭘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귀찮으니까 저도 좀. 엄마 힘들어 보여서? 네.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혹시?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면 좋겠어요. 아, 한 번도 안 놀아줬어요 아빠가? 아니 한 번 정도는 놀아줬어요. 아니 한 번 정도는 놀아줬어요. 한 번! 9살 인생에 한 번! 한 번! 9년에 한 번! 9년에 한 번! 막내는 아빠. 막내는요. 막내. 막내 지금 되게 졸려요. 막내는 아빠 졸려가지고 싫대. 아빠는 막내. 막내 싫대. 막내 싫대. 잠깐 여자 제자님이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예, 막내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얘기하기 싫다. 얘기하기 싫어. 깎아 먹을까?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둘 다 싫어? 3박 4일인데 그럼. 왜 하루 만에? 제가 일단 열이 많아서요. 열이요? 텐트에서 이제 추우니까 이제 전기장판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좀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또 온도가 안 맞아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네, 가족을 놔두고 가요? 벌레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니 애들도 벌레 때문에 요즘 결국은 장판과 벌레 때문에 와버렸다고요?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그냥 아이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난 에어컨이나 쓰면서 집에서 잠이나 자야지 하고 갔어요. 아,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구나. 아니 그 뭐야? 그럼 그때 가지 말라 그랬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가버리면 애들도 실망하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아니,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말은 왜 어겨요? 본인이 좋은 건 어기네 보니까. 아무튼 어릴 때 또 부모님이랑 그런 또 기억이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서툰 것 같아 그런 거에. 아 그럴수록 더 만들어 주셔야지. 그러면서 계속 노력해야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서툴음을 내림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서툴러서 내가 못했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도 본인들의 아이들에게 서툴은 아빠가 될 거 아니에요. 의지하고 싶은데 크게 도움이 됐던 적은 있나요 혹시? 아이가 3학년 때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밀어가지고 넘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상대방 부모들이랑 이야기를 하러 가는 자리가 있었는데 호기롭게 혼자 가긴 했는데 그쪽 상대방은 엄마랑 아빠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되려 저보고 사과하라고 하고 저보고 사과하라고 하고 왜? 누가? 밀었는데 왜? 네 그쪽에서 사과하라고 하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막 큰 소리로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남자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저 혼자 갔으니까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정말 눈물 나고 서럽더라고요. 의지된 적이 없구나. 아, 그리고 뭐 아니 저희가 정재용 씨가 혹시 남편이 의지되고 든든했던 적이 있어요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최악의권 얘기하셨거든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거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소송까지 가게 됐거든요. 근데 소송하는 것도 본인 친구 아시는 분 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그러면 일을 알아봐서 일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전화번호 한 장만 주더라고요. 여기니까 본인의 전화해봐. 본인의 변호사를 이렇게 여기서 번호 주고 끝이야? 네, 전화해봐. 소송에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떼는 것도 제가 또 바쁘면은 못 하잖아요. 좀 이런 서류를 좀 떼다 줘 하면 어딘지도 몰라. 나 그런 거 못 하는 거 알잖아. 그러면서 이제 안 해주는 거. 아니, 이럴 때는 좀 남편이 좀 함께 해줬어야 되지 않아요? 또 집사람이 또 현명하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약간 또 평화주의자거든요. 비폭력 평화주의다 보니까 남자끼리 또 언성 높아가고 그러면은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조용히 해결하기를 좀 바래가지고 그때 그 좀 남편이 막 나한테 오니까 난 무섭고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좀 아내 편이 되고 여보 힘들었어. 미안해. 뭐 이런 거라도 그걸 알긴 아는데 좀 그런 거에 좀 익숙치 않다고 해야 되나. 이게 누군가 이렇게 다독여 위로해주고 이런 거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 서툴러서 안 하는 거 너무 자기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몹시 화가 났어야 정상이고요. 아무리 평화주의자라도 어떻게 됐든 풀어야 되는데 끝까지 뒤에 있었잖아요. 전면에 한 번도 나서진 않았잖아요. 꼭 해줘야 될 때는 철저하게 같은 편이 돼줘야 든든해집니다. 늦게라도 너무 잘 왔어요. 왜냐면 이게 아내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앞으로는 아빠가 해야 될 역할들이 앞으로 더 커지거든요. 쟤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막 이럴 건데 아유 아내 이 울타리 잘 지켰네 지금까지. 아니 제가 버티고 있거든요. 힘들었어. 되게 많이 힘들었어. 그래. 되게 힘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게 서포터도 해주고 싶어서 지키고 있는데 근데 제가 힘들 때마다 의지를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냥 놔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 말씀 하세요. 하고 싶은 말 직접 부르시면서. 아들. 여보 씨 이제 하루에 질문은 10개만 받을게. 많이도 받는다. 10개만 받을게는 몇 개를 또 뭐. 애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커서 우리가 놀자고 해도 애들이 안 논다고 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 우리 재영 씨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그렇게 비슷한 분이 또 제 주위에도 계세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일상에 비슷한 분이 누굽니까? 이한우 씨죠. 주위에 몇 분 안 계셔가지고. 네. 살다 보면은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뭐 소중한 사람들한테 좀 소홀해질 때가 많잖아요. 지금은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서
과도한 그런 배려심도 크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아내분이랑 충분히 이렇게 바로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화사야, 네 이미지 생각하지 말고 있는 느끼는 대로 얘기해. 아, 물론 속으로 욕은 다 했습니다만. 나빈. 아, 저도 같은 여자로서 생각했을 때 너무 이제 속상하고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내에게 한 말씀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애들하고도 좀 놀아주는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든든한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하루에 10가지는 지켜줄 거예요. 되도록 좀 안 물어보도록 허공에 대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육에 말하잖아. 내 뜻대로 살아라. 보여주세요. 자, 100kg 넘어갔죠. 130, 40이? 155. 자, 여기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오지 우승을 차지하여 축하드려요. 지금의 고민 응원사를 드려볼게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